마포에서 역삼동 선릉까지
정상화시키는 힘, 국민일보가 함께했습니다. 신학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이호정 총장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기주의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도 기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혁의 기도로 아침을 첫 일과와 마지막 일과를 마감하면서 종교개혁을 힘차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 영혼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 영혼의 초업인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FEBC 1분 강의, 서울의 중심, 진학의 중심, 미래인재의 중심대학교, 기도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과 함께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 리더스쿨 온라인 캠퍼스가 우리 집에 펼쳐집니다. 여러 이유로 다니엘 리더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는 집에서 온 가족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강력한 다니엘 신본주의 학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일어난 11년간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는 집에서 온 가족 모두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강 문의는 dlsedu.net, dlsedu.net, 023394-4033, 023394-4033.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021년 극동방송 사역 프로입니다.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S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연달아 탈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반납군 그들을 체포해 엄벌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살아보겠다고 탈북합니다. 인도가 여주옵소서. 하나님,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무력으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형제자매의 심소리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상자를 위한 30일 기도 12번째 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채워주시는데,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분들의 일생 동안 필요한 의식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줄 수 있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부어줄지라도 꼬지 아니하는 큰 복을 그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이 채워졌을 때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채우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감사가 그분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를 위한 30일 기도 12번째 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11월 30일 화요일 방송으로 전도하는 오늘은 당신 생애 최고의 날을 진행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도 신청서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이나대학교 유학생 용유입니다. 오늘은 유학생 센터 1년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유학생 센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유학생 선교센터는 번교회 라이브 예배 방송을 통해 찬양과 말씀, 깃들어 은혜의 주일 예배를 드려요. 중국, 대만, 홍콩에서 온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봉사자들이 중국어 예배를 섬겨주고 계세요. 네팔, 인도권 학생들과 귀국한 선교사들이 자원하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고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말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유학생 친구들을 위해 평일에 목교 찬양과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세계선교협의회와 성도들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2019년 성령 강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선교, 이주민선교, 통일선교라는 선교 방향을 선포하셨어요. 이후 유학생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 건립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하나가 되었고, 2020년 11월에 감사하게 유학생 선교센터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선교센터는 인천 수복음 교회의 선난 사역입니다. 현재 유학생 선교센터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힘든 과정에 있는 유학생을 위해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这里我认识到了很多的好朋友，然后这里的老师也非常的亲切，每天都会举行，每周都会举行很多有趣的活动。 유학생 선교센터는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학생을 섬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고 이끄셔서 유학생 선교센터를 통해 많은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대조되길 소망합니다. 학생을 대표하여 인천수복음교회와 송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의사 권용택 원장님의 신앙 간증이 시작됩니다. 네, 권용택 원장님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북동가성 가족분들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의사 권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간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데, 네네. 그거하고 뭐 연관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의원을 개원할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의원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해서 한의원을 세워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본과 1학년이 올라가는 그 2월 28일 날 1992년 2월 28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라면은 원광대학을 나온 줄 아는데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석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과정을 원광대학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원광대학 하면 불교대학인데. 네네네. 원불교. 네.
한의원 하기로 언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옆집의 형이 경희대학교 한인과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농사를 짓는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아버지께서 야 이왕이면 한인대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인대를 자주 한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면 내가 뭘 하겠다 그런 포부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아버지께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한테 한의대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의원도 양병원처럼 많죠? 한국에 몇 개나 돼요?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5천 개 이상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의과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이 네. 점점 더 문이 좁아. 약 300m 한나바이시에서 오는 약재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개원을 하는 그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택 원장님이 네. 제일 자신 있게 보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정신 클리닉을 전공을 해서 주로 목이나 허리. 취업법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자세 교정을 일단 티칭해서 그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척추에 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에 노화가 오면서 오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자세 약 700m 신사역에서 역경대교 앉는 게 이렇게 있는 게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네, 네. 이제 그걸 교정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접착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러면 한의원에서 가장 쉽게 네. 아주 심한 사람 말고 네, 네. 네. 해서 국소적인 통증이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추안요법을 통해서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을 조절해주는 이 요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보면 네. 여기 뭐 우왕 뜬 자궁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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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부항개체가 진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먹어서 약의 성분이 위에서 흡수가 돼서 국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통증을 유발시켜주는 물질을 부항을 떠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에 치료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네. 에어보가 와가지고 에어보, 예. 침 맞아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스트로이 의추사 맞아서 맞습니다.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간단한 네. 이게 간단한 거죠? 네네. 예. 그걸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급성기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요법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입소적인 염증을 가라앉혀줄 수 있는 약침 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주사를 놔주는데 스테로이드하고 다른 약물인데요. 그걸 주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침수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훨씬 뛰어나게 됩니다. 그 옛날에 내가 어려서 네. 예를 들어 우리 누님이 시집 가서 아기를 아직 못 낳았다. 네, 네.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뭐 한적 한제 네. 한제 네. 뭐 이걸 해갖고 와서 네. 이제 풍로에다가 다려서 그거 마시는데 네,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요즘 의학적으로 그걸 규명을 해보니까 배란의 주기 잠시만 어떤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한의원 하면 침 맞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네.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아프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치료법은 또 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증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네. 새로운 침 놓는 그 장비들이 있어서 아주 순식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대를 들어갔지만 사실 원치 않은 그런 대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구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우석대학교 한의대를 한번 시험 봐라.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봤는데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가고 다 전기에 됐는데 저 혼자 지방에 아주 조그마한 대학에 가서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니까 매일 술 먹고 강의도 안 들어가고 뭐 거의 그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아주 근심을 끼쳐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변화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1년을 살아봤는데 네. 술을 먹어도 여전히 남지 않, 여전히 계속되는 그 열등감, 마음의 또 불편함들, 결코 술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때 실험실에서 만난 한 조교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또 우연히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한의사셨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와서 성경을 읽고 누군가와 큐티를 전화로 나누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분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의원 개원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을 때 제가 1992년 2월 28일 날 전화를 해서 그분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사실 이런 상태다. 당신의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분이 성경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그날 2월 28일 4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극동방송 좀 저로 들어봤어요? 저는 주로 진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환자들의 꼭 그 전화를 꼭 들으십시오. 그 방송은 정말 복음적인 방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02년부터 계속 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쉬기 때문에 그날 눈이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용인에서 수원까지 와서 그 파이샵에 갔는데 트리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예쁜 걸 입고 저 뒤에서 열심히 파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멀찌감치 있으면서 눈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커피와 찻빵을 먹은 다음에 사모님께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사모님 쓰신 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걸 사인을 받고 저희가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어떻게 학교로 그래서 집사람이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기독초등학교 혹시 구인 광고를 하는지 근데 거기서 마침 기간제 교사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저 그 용인 교회에 네. 명지대학 교수 네 이응상 목사님 네. 그 양반하고는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특선사를 1998년도에 제가 그 오게 되면서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이 그 저에게 제가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용인에 이응상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사역을 하니까 그쪽에 가서 교회를 다녀라 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김여선 목사하고 잘 알고 네 맞습니다. 네. 나하고도 잘 알고 네네 그렇구나. 내가 명지대학 이사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양반 거기 교수 된 것도 알고 네네 그러면 애들이 몇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네. 예, 큰아들은 이제 24살이고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둘째는 이제 23인데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럼 아버지보다 실력이 난 것 같으네 그 애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 합격도 처음에 했나요? 저희 큰아들은 한 번에 합격했는데 저희 둘째는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삼수했습니다. 그래도 네, 들어갔구나. 네네네. 네, 네. 그러면 하나는 한의사가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큰 아이는 의과대학에 다녀서 걔는 내과를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권용택 원장님. 그럼 지금 할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저희 어머니.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교사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고 저희 어머니 요리를 잘하셔서 시골 교회에서 요리로 저는 5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요. 네, 위에 누나가 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형님 그래서 저 4남매입니다. 그분들은 믿음 생활이 아직 큰 누나하고 둘째 누나 다니시고요. 제가 셋째 누나랑 형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직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먼저 뭐 전도해야 되겠네. 네. 원장님 인생에 결혼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멘토 되시는 분하고 미래 배우자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저희 멘토께서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서 부임한 곳이 저희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권영재, 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섬긴 자매가 있는데 만나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제가 5월 12일에 국가고시를 보고 서울에서 새마을을 타고 부산에 가서 13일 날 집사람을 부산 제일 성서침례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집사람을 만나는데 집사람이 교회 정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서 그냥 후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집사람하고 둘이 집사람의 모교인 부산 교육대학 정원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저렇게 대학병원에 바로 이제 그 복귀해야 돼서 헤어져서 저는 전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턴 생활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다 잊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서 집에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할 때 어머니께서 야 근데 부산에서 어떤 아가씨가 전화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었지. 그때 전화가 와서 제가 삐삐로 음성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 1시 정도 전화를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라고 했더니 하고 제가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네 대표님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내가 당신하고 교제를 바랍니다. 네 오늘 권용택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진료를 보시면서 전도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환자들이 아 여기 원장님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그 의식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환자들에게 저는 치료가 꼭 마치고 기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치료가 좀 어려운 환자들, 안면마비 후유증이나 중풍같이 치료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속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진료를 제가 시작하거나 마치곤 합니다. 예. 그럼 원장님은 뭐 운동에 네. 취미가 있는데 골프도 해요? 골프를 정말 사랑하고요.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부상이 많아지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운동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추천을 해서 골프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데리고 나가도 되겠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신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음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과 성군연구 사역을 거의 한 18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환자들, 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의사로서 복음 전하기는 아주 기회가 많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낼 수 있으면 내서 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네. 그럼 앞으로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메시지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